마지막 수상자는 김학도씨 누구죠? 네, 저와 복면가왕에서 함께 들었던 그분의 실물을 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먼데이 키즈와 온앤 오프 축하드립니다. 소극장 공연으로도 많은 팬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올 연말에 먼데이 키즈 공연도 꼭 가고 싶은 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그러면 온앤 오프는 스위치를 켜먹듯 온앤 오프로 서로 다른 매력을 보여줄 거란 뜻이 담겨있다고 하는데요. 오는 노래 위주의 감성적 매력적 그리고 밝은 무대를 오프는 강렬하고 화려한 댄스 퍼포먼스와 함께 카리스마 있는 무대를 보여줄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잠시 후에 축하 무대로도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두 팀에게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먼데이 키즈의 수상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상하게 되는 것은 먼데이 키즈 이진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저하고 복면가왕에서 가면 쓰고 나왔던 네, 제가 김학도 선배님을 겨우 이겼어요. 아니, 무슨 겨우요? 내가 25표 받았는데요. 잘못하면 질 뻔했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 노래 정말 실력파인 같습니다. 수상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K-POP 부분에서 기한상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벌써 이제 데뷔한 지 15년이 넘었어요.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팬 여러분들께 사랑받고 음악할 수 있으면 큰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뭐 요새 이런저런 연예계에 좀 안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많은데 다 같이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연말 연시 맞이해서 다들 가정에 그리고 직장에 하시는 일에 좋은 일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12월에 콘서트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혹시나 시간 괜찮으시면 한 번씩 좀 클릭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서울은 28일 코엑스에서 합니다. 네, 코엑스 오디트리움에서 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상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진성씨, 실력파 가수 이진성씨에 이어서 이제 온앤 오프의 수상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라이트온! 안녕하세요, 온앤 오프입니다. 네, 저희가 데뷔 이래 처음으로 이렇게 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상은 저희 팬 여러분들, 퓨즈들이 저희에게 이렇게 준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영광을 퓨즈들에게 돌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데뷔를 하고 무대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이원민 대표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WMC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오프 꼭 사랑해주시는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열심히 하는 오늘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